하이 헬로 아파가바 안녕하세요. 아, 그분이 오셨어요. 네. 저희 채널을 완전 초창기 때부터 빛내주신 나빌란 나잘리의 페마타 하티입니다. 저는 우리가 되게 그 네. 부름부름을 네. 재밌게 봐가지고 네. 이분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여자의 강렬함을 보여줬던 네, 그런 가수입니다.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영상이네. 한번 봐볼까요, 바로? 네, 한번 봐볼까요? 네. 가자! 아, 고고! 예스. 오케이, 시작합니다. 네. 아, 역시 나빌란 나잘리의 그 파워풀한 인상. 되게 그때랑 또 얼굴이 달라 보인다. 목소리 진짜 좋아. 어? 오, 좋은데? 오. 형님 뒤져버리네. 나쁜가 보네. 야, 남자 되게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맞아? 주위에서 이제 말리네. 그만 만나. 어째 보니까 기회 생겼는데. 뭐? 아, 노래 진짜 좋다. 헤어지는 거 아니야? 늦었는데? 미안하게 늦었어. 때린 거 아니야? 기어 세컨드 할 것 같은데. 되게 춤이 간단하네. 표정은 가만히 있고 몸만 움직여. 되게 귀여워. 어? 음식 나왔나? 다 어떤 꿈인가? 아, 네. 역시 우리 나빌란 나잘리님의 네네. 목소리는 여전하네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오락실을 많이 가셔가지고 나도 이따 한번 가야겠다 오락실. 펀치기 보니까 한번 때리고 싶네. 배경 보니까 엄청 화려해요. 네, 무슨 갬블도 이런 많고 라스베이거스 뭐 이런 분위기. 네, 되게 조명도 화려하고 멋진 곳입니다.
역시 그 전에 뮤비에서도 나빌라 나잘리가 좀 여성성을 되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뭔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남자가 미안하다 했잖아. 그래갖고 그 중간에 그 여자가 말렸던 거는 그거 같아. 남자가 계속 연락이 없는데 주인공이 아 이거 안절부절 해가지고 이제 이걸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야 하지마! 하면서 이렇게 말리는 거야. 아 그래? 남자가 좀 바람둥이 상인데 약간 영상 내용이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습니다. 돌 한복판에서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Nope. 그래서 아까 그 여자분은 뭐 한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핸드폰 그냥 보면서 상상한 건가? 지금 그거를? 오 맞아 그런 연출도 한 거 같아. 어쨌든 그 오락실 장면 자주 나왔는데 네. 볼 때마다 라잘리 하고 같이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싶어. 네 게임하고 싶었습니다. 오락실 펀치기 더 때리고 노래도 부르고 아, 같이 데이트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 네, 네. 오락실 데이트 재밌잖아요. 5점 맞으면 몇 점이죠? 저는 3.5점입니다. 5점 맞으면 몇 점이죠? 저도 3.5점입니다. 요즘 3.5점 영상이 많이 나오네요. 네. 아 되게 그래도 그냥 가벼우면서도 즐길 수 있는 좀 무난무난한 영상들이 되게 많네요. 네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주문바라기. 정지영 느낌 많이 나네. 머리 스타일이.